새끼 운 좋은 줄 알아. 원형 삶을 걸리 새끼 운 좋은 줄 알아. 원형 삶을 걸리 새끼 운 좋은 줄 알아. 아 근데 진짜 배부른 소리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머리가 제일 많이 처벌받아요. 용아 반갑습니다.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물어보시면 제가 산뜻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탈모 전조 증상이 있으셨나요? 비듬. 아 비듬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비듬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게 비듬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털어지면 조금만 눈 비듬이 아니라 딱지가 떨어져요 머리에서.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그 비듬이 막 이만해요. 이만해 진짜 막 1cm, 2cm짜리 비듬이 떨어져요. 막 계속 긁게 되거든요. 가려가지고 이거 머리를 감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니조랄이나 뭐 나조렉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하기도 하는데 또 다시 제발 무한굴레가 이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지고 살이 좀 찐 상태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과대가 좀 잘생겼어요. 근데 얘한테 내가 외모로 밀리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안 되겠다 좀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살을 쫙 뺐어요. 뺐더니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빛 보고 사진 찍고 셀카 찍으면서 그래 이래야 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사진을 이제 포토샵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머리가 이게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비어 있지? 사진 이상하게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울 봐서 딱 봤는데 이게 딱 봐도 없는 거야. 순간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딱 이랬어요 그냥.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잠깐 이렇게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탈모인 것 같다고 아빠한테도 아 무슨 탈모냐고 탈모 아니라고 그래서 아 보라고 이거 없지 않냐고 이거 아니래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을 잘 못 가가지고 아빠가 맨날 갈궜어요. 숨만 마시면 저를 갈구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그때부터 탈모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군대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거울을 봤더니 아 이거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흑채를 뿌리고 다녔어요. 미용실을 가면 또 머리 어떻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탈모티가 안 나긴 해주는데 그래도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머리를 밀게 된 일이 생겼는데 왜 밀게 됐냐면 29살 때인가 30살 때인가 아무튼 그래 그때일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랑 헌술을 갔어요. 헌술 아시죠? 헌술 갔는데 거의 선봉에 제가 섰거든요.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말하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데 이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앉아서 저기 같이 노실래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알바 하나가 이제 접시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 똑딱이가 바로 쓰고 있었거든요. 똑딱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가 저를 팔꿈치로 여기는 드르륵 한 거예요. 팔꿈치로 드르륵. 그러니까 똑딱이 가발이 똥 그래서 대롱대롱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딸깍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비어서 보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딱 보고 저거 이러고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서 친구한테 가자고. 왜 그러니까 아씨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하고 웃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 그래 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밀었어요. 왜냐면 저 이게 밀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31살 때 가발을 계속 쓰고 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뭐냐면 2016년에 6월달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은 도저히 못 쓰겠어. 그냥 밀어버리자 해서 팍 밀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대머리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밀고 싶은데 네. 일하는 쪽에서 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원은 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 회사원도 안 되고 취업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인데 남성평등이라 그래서 자꾸 싸우잖아요. 뭐 여자가 차별받는다 뭐다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배부른 소리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머리가 제일 많이 처벌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연예 시장에서도 보면은 대머리냐 아니냐가 좀 심하게 차별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연예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그 뭐야 회사 면접 볼 때도 대머리는 광탈, 알바 면접에서도 광탈, 뭐래도 광탈이에요 대머리는. 그런 게 있죠. 실질적으로 탈모가 한 10,000,000명?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그 점점 탈모인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도 혹시 탈모신가요? 아, 저희 아버지는 수두룩 빽빽해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50대부터 빠졌다는데 나는 왜 20대부터 빠졌지? 약간 선천적과 후천적이 섞였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하고 그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 탈모가 생기셨을 때 그 탈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어요?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써보고 프로페시아도 먹어보고 증모도 해봤어요. 증모 머리에서 머리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대머리는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발악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속설에 보면 예.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아직도 자고라는 건 아주 그냥, 그냥 저보다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거죠. 네. 탈모되고 나서 주변에서 놀리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많이 놀렸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화를 잘 안 냈는데 친구가 한번 진심으로 승질낸 적이 있었던 게 그 안양 1번가라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 보면 원형 탈모 걸린 새끼 운전 줄 알아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미친놈이 그거를 이 대목만 계속 연속으로 옆에서 쭉 대고 원형 탈모 걸린 새끼 원형 탈모 걸린 새끼 내가 그만해 이 개새끼 이래가지고 기름 받아가지고 진짜 그 친구가 그러더니 이제 눈 빨개져가지고 한대 친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것도 없던 놈이 뭐 대머리 새끼라고 놀리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저보고 문어 대가리 새끼라고 놀리기도 하고 등등도 했는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악플러 사냥 싹 다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로 한 게 왜 죄냐 얘기하는데 아니지 대머리를 대머리로 한 게 아니라 걔는 대머리 새끼야 그래가지고 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머머리 새끼, 대머리 새끼, 머갈빡 새끼, 뭐 머갈통 새끼, 뭐 문어 대가리 새끼 등등등등 진짜 많이 욕을 해요. 대머리가 죄냐고 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머리 갖고 그래? 내 머리가 뭐 어쨌다고? 뭘 잘못했다고? 사는 게 힘들어서 빠지는 걸까요? 빠지니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가속이 붙는 거죠. 사는 게 힘들어서 빠졌어. 빠지는 거가 스트레스 받아. 더 빠져.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되게 오래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공부를 되게 못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종대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갔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럼 스트레스가 제일 그렇죠. 크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거의 제일 크죠. 근데 요즘에는 대머리보다는 이제 문신해가지고 패션 빡빡이가 된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 해주신 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샷스카프라고 이것도 내가 광고도 해주네. 헤드샷스카프 치면 나온 데 사장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하고 나면 일단 액면가가 한 5살 내려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액면가 내려가는 거. 보면 진짜 잘 어울리세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머리를 기른다고 굳이 이 생각도 들고 얀센 맞으면 머리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얀센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난다 그래도 굳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탈모인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형님들. 네, 제가 마음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대머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바코드가 될 바에는 미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바코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막 그 들고 가서 삑 찍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인지. 근데 바코드를 살 바에는 그냥 밀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처럼은 보여요. 근데 바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밀고 우리 다 같이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전국에 계신 탈모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고 좋은 세상, 밝은 세상 만듭시다. 자, 그럼 용자냐 씁니다. 그래!